대체로 그 아까 초반에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계속 다 나오는 게 나가버렸죠. 너무 길이 얘기가 길어가지고. 아, 아닙니다. 뭐 아직 많이 계시고요. 네. 근데 대법 판결 언제 나냐 그 아,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. 사실 그렇죠. 그래서 보니까 국민청원에 그 대법 판결 빨리 내달라는 청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. 이 판결이 왜 성과가 왜안 나오죠? 뭐 대법원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법적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적절한 결론을 낼 것이고요. 그 빨리 판결하라는 쪽은 두쪽 있어요. 빨리 집에 가게 하자 하고 빨리 풀어주라.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지금 빨리 재판하라고 그러고 있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뭐 죽든 살든 좀 빨리 결혼을 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입니다. 사실 좀 힘들거든요. 말을 안 해서 그렇지. 내가 막 이렇게 하하 웃고 막 강철 멘탈 소리 듣긴 하지만 저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. 실제로는 되게 내성적이고 가끔 잠못잘 때도 있어요. 근데 그건 어떡하겠어요. 그러나 견디는 거지.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순신이 그 두려움이 없는 또라이였냐, 사이코였냐. 아니죠. 두려움도 많은 인간이었는데, 그 두려움을 치열하게 이겨나가는 거죠. 그걸 용기라고 부르잖아요. 두려움이 없는 또라이가 용기가 아니고,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, 참 그,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죠. 이겨내는 게.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뭐, 선거 어떻게 날지, 또 언제 날지는 저도 모르고, 좀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. 법과 상식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저는 저는 내 양심으로는 거짓말한 거 없어요. 허위사실 공표한 거 없고, 너 불법행위 했지? 너 형님 멀쩡한데 강제로 불법으로 입원시키려고 그러지? 아, 그게 아니고, 이렇게 진단했던 겁니다. 그 어머니가 요청도 했어요. 워낙 정신이 나니까, 오죽하면 어머니가 했겠습니까? 정신질환 맞습니다. 내가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형님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중단시켰습니다. 이게 얘기가 다예요. 근데 여기서 뭘 문제 삼았냐면 공무원한테 그거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왜안 했냐. 아니, 물어봐야 얘기를 하지요. 아니, 네가 시켰냐? 그럼 내가 그렇다고 했겠지. 근데 질문이나 이 전체 취지가 내가 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지금 막 공격하는데 내가 공무원한테 시켰다는 게뭘 중요해요? 당연히 시켰지, 시켜서 했지. 공무원이 시장형을 강제 조치하는데 시장한테 안 물어봤고 했겠어요. 그 침묵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지. 그러니까, 너왜 그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? 아니야. 말하지 않은 것은 곧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같다. 그러니까, 침묵했으니까, 말하지 않았으니까, 거짓말하는 걸로 치자. 그렇게 우리는 친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. 아니, 그러면 자백이라는 게왜 필요하냐?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. 네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죄 이러면 되잖아요. 지금 이렇게 된 건데. 그럼 고문이 왜 필요 있어요? 그냥 물어보고. 그래서 궁예가 똑똑했던 거예요. 뭘 고민을 해. 그냥 뭐 보고 그렇구나. 내가 이상 알고 있어. 사형 이러면 되잖아. 그죠? 뭘로 고문을 하냐고. 이게 지금 사실은 웃기는 얘기 같지만, 그래서 이런, 제가 보기에, 상식밖의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일면은 이게 좀 편한 측면이 있어요. 지난주였죠? 그 대법원에다가 저걸 제출하셨잖아요. 아, 갑자기 이름이 안 나니까 공개 아, 변론 공개 신청. 변론 신청하셨잖아요. 우리 변호인들이 공개 변론 신청하셨어요. 또 이제 사실은 이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좀 다시 또 변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였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을 또 이제 뭐또뭐 시한 끌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나오고 또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채택된다면 시간이 좀 가겠지요. 근데 그게 채택 안 됐다고 바로 선고된다는 얘기도 없어요.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. 그러면 좀 우리 국민들이 보는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하게 해달라. 사실은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시잖아요. 뭔가 거짓말을 했는데, 야, 그거 너무, 대지사까지 날리는 게 너무 심하다.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잘못을 했는데 처벌이 과하다가 아니고,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걸로 만들었어요. 제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, 잘못했는데 처벌이 과한다는 거냐?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걸로 만들었냐?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으니,
그럼 국민대 법정에서 국민들께서 한번 보고 있는데 공개 변론할 기회를 달라. 네, 네. 우리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. 전문가, 예를 들어 헌법 전문가 뭐 의견 들어보자. 뭐 이런 거를 신청한 거예요.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. 사실은 뭐 쉽지 않죠. 잘 안 받아들입니다. 그럼 또 위원 제청도 해놓으셨고 그 왜 또 대법원에서 그 유무죄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. 그러니까는 형량을 판단해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나와도 지금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사형통을 받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형량 판단을 못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한 위헌 청구도 제청해놓으셨고 위헌 심판 청구는 그거 들어있긴 한데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. 아, 그래요? 그게 아니고 그치. 핵심은 뭐냐면 말 안 한 거를 말한 걸로 치고 유지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.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배다. 그거예요. 법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. 공표가 뭐예요? 사전에 보면 널리 드러내어 알림이에요. 그렇죠.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안 했어. 너 그 말 안 했지?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와 같아. 네. 라고 이 판결하는 것이 과연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 거냐. 공표라는 단어에 맞냐.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.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요. 표정 딱 보고, 알았어. 그 나중에 가가지고, 뭐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. 네? 전에 저 화장실, 파출소 앞에서 저기, 그 행패 부린 일 있죠. 안 물어보긴 했는데, 그 말을 안 했어. 그래.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 한 걸로 평가된다. 표정이 그래.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이 있었어. 이렇게 가지고, 이렇게 판결하는 게, 이게 위헌 아니냐. 그렇지. 그러니까 이 공표라는 개념이 문제가 있다. 뭐 그런 그러니까 위헌 심판 제청하자. 이렇게 한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그게 헌법재판소에도 가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. 예, 예, 예. 단 또 출마자들도 신청하고.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. 이렇게. 그렇죠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시청자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빨리 선거를 해달라는 측이 좀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질문이 많이 있으셨고요. 또 어쨌든 재산님 응원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마음고생 많으신 듯 김판준 씨가 진짜 마음고생도 많으신 듯 부쩍 늙어 보이시네요.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염두를 빨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. 그것 때문에 늙은 건 아니고요. 세월 때문에 늙는 겁니다.